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이네요. 자, 첫 번째, 이제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자, 신체의 자유는 자, 신체의 안전성과 신체 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죠. 신체의 안전성 또는 완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성 자유와 신체 활동의 자유. 신체의 안전성은요, 자,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자, 정신적 건강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제 정신적 건강 침해하는 것부터 이제 보호를 해줘야겠죠. 자, 그걸 포함된다. 자, 정신적 건강도 포함된다. 자, 신체 활동 자유는 이제 말 그대로 신체에 구속당하지 않고 체포당하지 않고 이제 활동할 자유를 의미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형사 절차에 관련돼서 많이 이제 보호하고 있죠. 헌법은.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외국에서 받은 형에 외국에서 받은 형의 임의적 감면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자, 임의적 감면 제도, 외국에서 받은 형의 자, 임의적 감면 제도는 뭡니까? 한번 볼까요? 자, 심판 대상. 형법에서는요, 자, 그 전에,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할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재량으로 해놨다. 자, 재판관의, 자,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그래서, 자, 일부를 감경 또 면제할 수 있고, 전부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아예 감경 면제를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전부 안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에 외국에서 형을 좀 받은 사람은, 집행을 한 사람은, 좀 불합리하게 좀 이렇게 두 번은 과도하게 좀 침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자, 임의적 감면제도로 한 건,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헌법재판소가. 따라서 이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필요적으로 감면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라도 필요적으로 산입할 필요가 있었다.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 있겠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외국에서 받은 형,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처벌금지원칙, 저희 헌법 13조 1항에 따르면, 자, 이중처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이중처벌이 금지되는데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죠. 자, 뒤에서 한번더 나올 건데, 자, 이중처벌이 처벌은, 자, 국가형벌, 자, 국가형벌권이에요. 따라서 이 국가 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듭 처벌하는 게 금지되는 거니까, 자, 외국에서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자, 다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신체 자유 너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거니까, 이렇게 임의적 감면 제도를 두고 있었어요. 자, 요 임의적 감면 제도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거죠. 일부라도 필요적으로 산입해줘야 된다. 그래야 좀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설정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노역장 유치가 벌금액 가료 요거 이제 미납한 자에게 이제 노역장에 보내서 노역을 하게 만드는 거죠. 노역을 대체하는 거죠. 벌금액 납부하는 걸. 자, 이걸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노역장 유치 요 이것처럼 법이 바뀌어서 자, X에 따라서 이제 하한 기간을 정의됐어요. 법이 개정해서.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하한 기간이 없어 가지고 자, 벌금액을 얼마 X에 상관없이 그 예? 이 하한기간 없으니까 1일부터 3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이 이제 선고하게 돼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큰 몇억 원, 5억 원 이상, 50억 원, 뭐 50억 원 이상 이런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이 짧으니까 하한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 벌금을 내는 대신에 노역장 가겠다라는 사람이 많았죠. 자, 이른바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황제 노역이다. 자, 그래서 뭐 1일당 노역장 유치기간 1일당 뭐 몇억 원씩 계속 이제 벌금 대체하는 거죠. 자, 그러니, 누구, 뭐 벌금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벌금 면제하려고, 면제 받으려고, 다 노역청으로 가서 일을 하겠죠. 자, 이렇게 좀 문제가 됐다. 불균형이 많이 일어났죠. 벌금의 액수에 따라서. 네,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이제 액수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에 따라서, 이제 하한기간 정한 거예요. 자, 이런 하한기간 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신체의 자유 침해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 침해 안 한다고 봤죠.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벌금 액수에 따라 유치기간 하한 정한 것으로서 신체 자유 침해한 것이라 볼수 없다. 자, 이런 벌금의 액수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한 것이라고 봐서 자, 이건 신체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다만 요 노역장 유치 조항을 개정된 조항을 시행령 범죄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자, 이것은 이제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 된다고 봤죠.
일단 노역장 유치 조항은 일반적 형법, 형벌 종류에 속하지 않죠. 따라서 이게 형벌 불수거 원칙 적용이 되느냐라고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벌금형이 부수적으로 되는 환형 처분으로서 그 실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벌 불수거 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노역장 유치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징역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체적 박탈된 징역형과 또 비슷하다. 따라서 형벌적 성격. 보안 처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이니까 형벌 불수거 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시행점 범죄에 대해서도 이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서 적용하는 거, 소급 적용하는 건 형벌 불수거 원칙 위반된다고 본 거예요. 불리하게 바뀐 거죠. 항의가 아닌 생겼으니까 X에 따라서 따라서 시행점 범죄에 적용하는 건 소급 적용 형벌 불수거 원칙 위반이다. 다음 보호자 2인 전문인 1인 판단으로 보호 2번 가능하게 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정신병원 같은데 이제 강제로 이제 보호하도록 이제 입원시키는 거죠.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인만 판단으로 이 3명이 모여서 이렇게 쿵짝쿵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원시키고 뭐 재산 이렇게 빼돌리고 많이 하죠. 그리고 사회 문제가 또 있어도 많이 나왔잖아요. 2인과 전문의 1인, 전문의 의사 한 명만 이렇게 마음만 맞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2인과 요 전문의 1인. 진단으로 보호 입원이 가능한 건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요 세 명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좀 독립적인 기관이나 그런 사람들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징계 처분으로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영창 처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게요. 이거 좀 구금이죠, 구금. 구금하는 처분이다. 징계는, 공무원에 관한 징계는, 감봉이나, 견체, 직무정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징계 처분의 종류인데, 영창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러다 보니 징계 처분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영창 처분.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일정 기간 부대나 함정 내 영창,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거죠. 영창 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병의 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징계성을 감금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침해 최소 원칙에 어긋난다. 징계 처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영창 처분은. 따라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봤어요. 금치기간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금치? 교도소에서 좀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독방에 가두는 거죠. 독방에 가두는 걸 금치라고 하는데 이 독방에 가두는 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외적으로 허용하는 거 이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독방에 구금된 상태니까 햇볕 잘 못 보니까 실외운동 시켜줄 필요가 있죠. 햇볕을 못 보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외 운동 시키는 거는 신체의 안정성, 정신적 건강, 여기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신체의 안전을 위해선 실외 운동 꼭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따라서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고요. 실외 운동. 예적으로는 이제 막을 수 있겠죠. 실외 운동 못하도록. 그래서 원칙과 예가 전도되어 규정됐다. 따라서 이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금치 기간 중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 이런 경우에도 체조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체조 기준을 명시해서 어느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다. 이렇게 시켜주는 거 운동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와 건전한 사회복귀는 형 집행의 근본적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침해 최소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원래 과거 이제 규정에서는 아예 그냥 실외운동 못하게 했었어요. 금지기간은. 근데 그게 이제 위헌 나오면서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개정된 법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 거죠. 이것도 다시 위헌 판단 나왔다. 명확성 원칙 위배 판단 기준. 재형 법정주의에서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형 법정주의죠. 신체 자유 제한하는 데 있어서 제형 법정주의. 자, 죄와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자, 이 법으로 정할 땐 명확해야겠죠, 법이. 법이 명확해야 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있어서 국민이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죠, 이 법은. 자, 그러나 다만, 모든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다 규정하기에는 법이 그냥 그럼 엄청 폐지가 늘어나겠죠. 자, 그건 불가능한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기본적 개념, 기본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명확성이란 건 최대한이 아니니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한다. 명확성 원칙에서 요구하는 건 그래서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최소한의 명확성 이게 뭘까요? 자, 법관이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 입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문헌이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해 낼수 있고 그런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자, 이게 바로 최소한의 명확성,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명확성 원칙은, 명확성 원칙이 개별적인 법률 규정이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는가라는 판례 내용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을 준 사람, 이 부분이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이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지 않다.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갈 곳을 내놓아,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 요거 준 사람 처벌하는 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따라서 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되게 추상적이죠? 상대마다 다른 느낌을 의미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 군복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냐? 이건 부정이죠? 위배되지 않는다.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 군복에 어떤 물품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함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유사 군복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정의 부분, 관련 법률의 정의 부분에 이제 유사 군복,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군복과 형태, 색상, 구조 등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쉽게 곤란한 물품이다. 자, 이렇게 정의 규정을 함적을 해석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유사 군복.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유사 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 금지하는 거, 자, 입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소지 금지하는 거,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유사 군복을 착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군복 착용은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착용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유사 군복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하는 걸 금지해야 널리 퍼지는 걸 이제 막겠죠. 예요. 요 입법 취지상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는 걸 막기 위한 거니까 따라서 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직업의 자유,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모의 총포 기준으로, 모의 총포. 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자, 이것이 명확성 원칙 위배냐? 자, 위배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모의 총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요 시행령 조항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자, 이거는 진정한 총포로 오이 홍동되어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총포와 무형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명확성 원칙 같은 건좀 전에 봤듯이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하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 대부분에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데요. 자, 우리는 그래서 공부할 때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 부분이 이제 결정례를 잘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이런 것처럼요. 자, 공동도덕상, 유해한 업무. 자, 추상적이죠. 공동도덕상 유해한 업무. 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느낌상. 자, 외우고 가셔야 돼요.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 이런 건. 자, 공동도덕성 유해한 업무에 치여시킬 목적으로, 공동도덕성 유해한 업무. 자,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거. 자, 이거, 공동도덕성 유해한 업무 부분은 명확히 알수 없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자,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부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아까 봤던 노역장 유치 조항과 비슷한 논리로, 야, 보안 처분? 자, 보안 처분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가? 보안 처분이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 중에서 비형벌적 보안처분과
자, 형벌적 보완 처분을 이제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완 처분도 성격이 좀 다양하게 있다. 요새는 많이 생겼죠. 다양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비형벌적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자,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고요. 자, 형벌적 자,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또는 준하는 정도. 자, 저렇게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제 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소급 입법 금지가 된다. 형벌적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보완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형벌적 성격 자,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그저 박탈에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자, 이것이 형벌 불수거 원칙에 위배되느냐? 자, 이것이 형벌적 보완 처분이에요? 아, 라고 봤죠? 자, 비형벌적이다. 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벌이 형벌과는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하면 여기 발찌라고 이제 발찌 이거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신체 활동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보니 이거 좀 비형벌적으로 본 거예요.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니까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DNA 시연원 확인 정보 수집. 자, 요게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적용되느냐? 자, 이것도 형벌적인지 비형벌적인가 구분을 해야겠죠? DNA 신원 확인 정보 수집. 정보 수집. 신체에 어떤 제한을 가한 게 아니고, 요 정보만 수집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형벌적 보완 처분인지, 비형벌적 보완 처분인지 구분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 자, 앞에서 한번 봤던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서 자, 처벌이란 자,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요. 이 처벌은 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죠.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겠네요. 이제 헌법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치되지 아니하며 이 앞부분은 자, 형벌 불수거 원칙 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이 처벌은 자,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 과벌을 의미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자,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니까 자,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 종류에 해당하는 처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형사처벌로 자, 공직상실 또 이런 퇴직급여 청구권 박탈하는 게 자,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가? 자, 방금 봤듯이 이중 처벌의 처벌은 야, 형벌권 행사라고 했죠? 자, 공직상실로 퇴직급여 청구권 박탈하는 게 형벌권 행사입니까?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건 이중 처벌 근저 원칙 위배 아니다. 자, 공무원이 범죄를 했어요. 형사 처벌 받았는데 자, 그로 인해 공직상실도 하고 또 징계에 의해서 또 퇴직급여 청구까지 박탈되는 거. 자, 이거 그래서 이중 처벌 원칙 위배 아니다. 국가 형벌권에서의 과벌이 아니죠. 자, 형사 처벌 외에 자,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자, 이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가? 자, 이것도 아니라고 봤는데요. 자, 형사 처벌은요.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었어요. 자, 이 외에 이제 무허가 건축 행위 했으니까 무허가 건축물, 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 시정 명령을 했고요. 자, 시정 명령 이행을 강제하기에 자,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자, 이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좀 전에 봤듯이, 자, 우리 조문해 보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죠. 동일한 범죄여야 돼요. 그럼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뭐 처벌하더라도 거듭 처벌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이거는 형사 처벌은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한 거고요. 자, 이행 강제금 부과는 요 입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대상을 달리한다. 자, 동일한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위가 아니죠.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형벌 체계상 자, 법정형의 균형이
절대 원칙이냐? 자, 한치 오차도 없이 같은 법정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자, 그런 거 아니겠죠? 한치 오차도 없다. 이런 건,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 거 아니다. 자, 명백한 경우 평등 원칙 위반은 되겠지만, 자, 그렇게 법정의 균형이 좀 명백하게 위반된 경우에는, 예, 평등 원칙에 반하겠지만, 또 형사, 정책상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이제 체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체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원칙, 뭐 한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하죠. 특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이 그 자체로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 재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앞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봤었죠. 자, 그런 경우에도 체계 성평등 원칙에 반하면 이런 경우에 하나의 이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형벌 체계에서 법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는 형벌은 절대 원칙은 아니다. 자, 이렇게 봐 두시고요. 자, 종업원 범죄인이, 자, 종업원이 범죄를 했어요. 그런 이유만으로 자, 법인, 자, 종업원이 속한 그 법인 처벌하는 게 자, 책임주의 원칙 위배냐? 위배된다고 봐죠. 법인의 책임 없이, 자, 책임주의 원칙, 자, 타인의 행위로 원래는 벌을 주면 안 되죠. 타인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타인의 행위로. 이 책임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에요. 자기 책임. 자,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야 책임이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되죠. 자,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이것도 이제 제형 법정주의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 종업원 범죄 행위로 바로 범죄했다고 종업원이 그 법인을 처벌하는 건 책임주의 위배라고 본 거예요.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 결과에 대한 자,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자, 관리 감독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죠. 법인이 네가 관리 감독 잘못해서 종업원 관리 감독 잘못해서 자, 그런 책임이 있어서 그런 있는 경우에만 이제 형벌 처벌할 수 있다.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에 관하여 범죄 행했던 이유만으로 자, 법인에 대해 형사 처벌한 건 그래서 자, 책임주의 위배다. 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를 일률적 가중처벌하는 거 책임원칙 위반이냐? 자, 위반된다고 봤죠? 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됐다고 해서 그리고 기간 상관없이 기간 언제 첫 번째 위반할 때랑 자, 두 번째 위반할 때랑 상당한 기간이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위반만 하면 바로 그냥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거 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자, 2년 이상 자, 무겁게 처벌하죠. 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거. 자, 보호법이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자, 첫 번째 음주운전 위반과 자,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이 막 상당한 기간이 벌어져 있어서 첫 번째 음주의 재범의 이제 그런 음주의 위험 정도가 비교 낮은 유형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바로 이제 가중처벌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래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어요.